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총 관련 애로서사 하셨다고요? 아, 예. 그럼 저랑 간단한 게임만 하실래요? 게임요? 네,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엘리베이터가 한번 왕복하는 시간 동안 제게 보도자료 주요 내용을 브리핑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좋습니다. 만약 실패하시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19층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응? 대신 성공하면 부회장님 금일봉! 자, 탑승하시죠. 예. 문이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주총회로 4행시 가능하실까요? 4행시요? 본부장님, 그럼 시작하실까요? 예. 주총은 좀 재미없고 딱딱한 노잼 행사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번 조사에 보면은 토론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개나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주총 개최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거리 제한이라든지 출석 인원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주총 참석하는 경우가 어려운데 온라인 형태라든지 오프라인 형태로 병행하는 기업들도 조금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은 안 되는 건가요? 온라인상으로 현재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법상으로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 변경이 빨리 검토돼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들의 한 60% 이상이 비대면 주총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복귀감 파이팅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주총 관련해서 키워드 몇 개만 뽑아주세요. 첫 번째로는 임원 변경,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 세 번째로는 배당 확대입니다. 임원 변경이요? 자회사를 6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여성 임원을 꼭 한 명 둬야 됩니다. 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 신규 사업이요? 신규 사업은 신기술이라든지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니까 기업의 사업 목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우리 기업들 가자! 배당금이 좀 올랐나요?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배당금이 늘어났다는 건 기업 실적이 호전됐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기업들이 주주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본부장님도 좀 더 습니까? 저는 실력이 없어서. 코스피 가자. 다시 내려가실까요? 네. 앞으로 주주총회 관련해서 이건 주목해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3% 룰일 겁니다. 주주 권한이 제한되어서 감사위원 선임이라든지 헤지펀드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알짜 같은 우리 기업이 홀라당 날아가면 안 되죠.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용이하게 관찰해야겠네요. 예, 가급적이면 우리 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이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코 읽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점검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아, 똑똑하네요. 1층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까 못하신 주주총회로 4행시 가능하실까요? 예. 주! 주주권이 향상되고 주! 총 형태 변화되네 총! 총명하게 대응하는 회! 회사 위한 제도 필요. 오. 근데 아까 약속하신 상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부회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니. 아, 그래요? 네. 예.